오늘은 어떤 촬영이죠? 보면 몰라요? 전 모르겠는 거죠? 머리가 빠졌다고요? 뭐라고요? 머가리가 빠졌다고요? 머가리가 빠졌다고요?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합니까? 어 이거 보니까 쪽파 생각나는 거죠? 쪽파랑 아 명이나물에 삼겹살 싸온 거 이런 거 아시는지 아세요? 알죠 청순하게 자 오늘은 네. 제가 항상 사놓고 안 했던 렌즈예요. 뭔데요? 2400호 렌즈라고요. 2400호 G입니다. 2400호? 사람 이름 같죠? 뭐하세요 지금 사장님? 사장님 정신 좀 놓지 마세요. 제가 사장으로서 우리 모델을 기쁘게 할 방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. 혹시 바뀌셨네요? 네. 벌써 소니에만 계륵 렌즈군이 5개죠? 계륵? 닭갈비 맛있어요. 아 닭갈비 먹고 싶다. 먹을래 저녁에? 중간에 개꿀? 먹을래? 치즈토핑 추가해가지고? 아 라면도 추가해야죠. 영상용 렌즈인 28145를 제외하고는 가장 넓은 사각을 담을 수 있는 계정 렌즈죠. 그래서 행사용으로 매우 적합합니다. 뭐라고요? 됐답니다. 그래서 행사용으로 매우 적합하죠. 아 지금 표정 좀 아니 잠깐 지금 뭐 하고 있잖아. 확인하고 있었잖아요. 왜 이렇게 합이 안 맞아요 당신. 하나 둘 셋 이리 오세요. 이 렌즈가 줌렌즈 치고 광각 F4일 때도 화질이 좋아요. 수제 개방일 때도 좋다는 거죠. 지금 뭐 하세요? 발을 어떻게 넣을지 생각하고 있었거든. 원래 줌렌즈는 망원 낙원으로 가면 갈수록 화질이 안 좋아져요. 그래서 보통 좋은 줌렌즈들을 가늠하는 그 잣대가 이 줌렌즈가 망원달에서 얼마나 화질이 우수한가 늘 보면 되는데 이 렌즈도 당연히 망원달에서 화질이 떨어지죠. 그런데 이 렌즈는 망원단에서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. 물론 화질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무난해. 한 50에서 105까지는 보통용으로 조이는 게 좋고 화질이 제일 좋은 지점은 한 F8 정도? 근데 화질 면에서는 최상급 렌즈들에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지. 이 발이 참 세 보 같다는 티내세요? 많이 물렸구나. 어울리는 못 발라서 그래요. 발라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. 이 렌즈가 좋은 게 또 AF 소음이 없어요. DSSM 모터를 씁니다. 사실 모터 이름 별로 안 중요하고 그냥 AF 때 소음이 없고 빠르다 그거만 알면 돼. 그래서 영상용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. 그럼 커튼이랑 해봐요. 커튼 커튼과 친해지기. 이게 아무래도 줌렌즈이니만큼 광각일 때 배럴 디스토션이 있고 망원일 때 핀쿠션 디스토션이 있어요. 줌렌즈이니만큼 조금 심한 편이라서 꼭 후보장할 때 해줘야 됩니다. 뭘요? 왜곡 보정을요. 외국 보장이요? 외국 말고 외국이요 님. 사장님 못 알아듣으실까봐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요즘은 카메라에 다 외국 보정 기능이 있거든요. 그거를 꼭 켜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. 이 렌즈를 쓸 때는 이 렌즈가 한마디로 전 구간에서 전 화각, 전 조리개에서 화질 다 좋은데 그런데 가격이 단점이죠. 보통 타사의 2400호 렌즈가 130만원 정도 하거든요. 100만원이나 130만원. 근데 얘는 170만원입니다. 소니 스타 가격으로 169만원인데 네이버에서 170만원에 팔더라고요. 가격이 안 떨어지나봐요. 그러네, 그러게요. 그래서 조금 그게 단점입니다. 근데 그만큼 가격값을 하긴 해요. 소니의 G 렌즈인데 GM 렌즈 바로 밑에 단계거든요. GM 렌즈인 2470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 수준에 거의 비등비등하다.
누워보세요. 아, 왜 자꾸 눕히시려고요, 진짜. 빈칭도 조금 있는데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. 거의 실사용에는 거의 못 느낄 정도. 기네팅! 뭔지 아시죠? 뭐였지? 그래도 까먹었습니까?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. 박근혜입니까, 무슨? 아니, 너무 뭐라니까요? 아, 자꾸 눕히는 거 너무 좋아하시네. 이럴 때 제일 무서운 거 카메라 떨어뜨릴까 봐 무서워. 이 렌즈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렌즈가 2470 GM입니다. GM이라고요? 왜 그러세요? 아니 발음을 확실히 하세요. 진짜 그렇게 들었다고요. GM이라고요. GM이라고요. GM 대우 할 때 GM. 아 네. 그게 지금 230만 원이고 이게 170만 원이거든요. 얘가 조금 더 싸죠. 근데 이 렌즈가 그 2470 GM보다 장점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 쓸 수 있는 화각이 더 넓고 손떨림 방지가 있어. 그리고 좀 더 가벼워요. 그리고 특이하게 접사가 잘 돼요, 얘는. 이게 2470 금이랑 똑같은데 얘는 망원 단위 105까지 있어서 좀 더 접사가 쉽죠. 그래서 어지간한 접사는 다 돼요. 그래서 광각부터 망원까지 그리고 마크로까지 다 쓸 수 있는 진정한 올인원 렌즈 중 하나죠. 진짜 접사, 광각, 망원 다 쓸 거면은 2470 GM보다는 내가 낫다. 그래의 단점은 또 뭐냐, 2470에 비해서 화질이 조금 덜 좋아요. 2470 GM이 화질이 좀 더 좋고 그리고 조리 기회가 좀 더 넓어서 실내 촬영에 유리하고 보케가 좀 더 좋겠죠. 야외 촬영이나 스냅 촬영을 하기에는 2,400호가 낫고 뭐 여행 갈 때도 2,400호가 낫겠죠? 좀 작고 쓸 수 있는 화각이 많으니까. 근데 실내 촬영이나 스튜디오 촬영 때는 2470이 좀 더 우세요. 약간 운동복 잡지 모델 같아요. 그리고 또 2470Z랑 비교하자면은 2470Z가 가격이 약 반이고 좀 더 가벼운 거 빼고는 모든 부분에서 2,400G가 상위 호환이에요. 돈만 있으면은 2,400G로 사는 게 맞습니다. 그렇군요. 걔는 망원단으로 가면 갈수록 화질이 점점 별로 안 좋아진단 말이지. 왜곡도 심하고.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. A9이나 지금 A7 마크3를 살 때 번들 렌즈를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걸 사는 게 조금 더 대륙으로서는 활용성이 높지 않을까. 특히 화질 같은 경우에는 2870이 화질이 나쁘지 않은데 번들 렌즈는 번들 렌즈란 말이죠. 또 운동장 트랙을 뛰어야 할 것 같아. 좀 뛰어봐요 그럼. 한 번만 뛸 수 있어요. 네, 뛰어보세요. 하나 둘 셋. 하나 지쳤겠지? 그리고 최대 개방 조리개가 살아서 뭔가 보케가 안 생긴 것 같지만 사실 풀프레임은 F4만대도 보케 만들긴 충분해요. 아니 물론 GM만큼은 아니겠지만. 그리고 보케 자체도 얘가 조리개 날 개수가 9개예요 게다가 원형 조리개라서 보케 모양은 정말 동그랗게 나와. 근데 지금 보케를 찍을 만한 성격이 아니네. 나도. 아니 치즈를 뭘로 만듭니까? 와. 아니 맞잖아. 역시 생각하는 거 하고. 색소차가 있긴 있어요. 마젠타랑 그린이 있는데 애초에 최대 개방 조리개가 조금 낮아서 그런지 색소차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. 렌즈를 직접 써보면서 뭔가 느낀 게 편하다. 근데 뭔가 극한의 표현은 좀 어렵다. 가성비가 좋은. 170만 원이라서 가성비 얘기를 못 하겠고. 아. 좋은 렌즈이면은 틀림없다. 초점거리가 짧아서 접사는 좀 좋은 것 같아. 접사를 좀 많이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. 어느덧 밤이 되었네요, 진아 씨. 방금은 내가 버킷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서 버킷가 있는 곳으로 왔어. 일로 와봐.
보시면은 중앙부든 주변부든 다 동그랗게 생겼어요. 동그랗게 생기면 좋은 것도 아닌가요? 과학적인 복해로는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던 게 티가 나네요. 이렇게 되면은 배경을 날리더라도 지저분해지지가 않아요. 헤어지지도 않고. 그래서 접사를 할 때도 배경이 아주 전도되어 보일 수 있죠. 꽃으로 한번 찍어볼까? 오늘 A7 마크 3 쓰니까 뭔가 기분이 좋군. 셔터 소리가 뭔가가 사무라이가 칼로 자르는 거 같지 않습니까? 아닙니까? 당신 발음은 왜 그래요, 근데? 왜 그러세요, 저한테? 오늘 쇼핑몰 촬영이 너무 힘들어요. 아, 저도요.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잖아요. 저 뗐다고 볼 수 있죠.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고는 하는데. 노를 너무 많이 저었어요? 아니요, 그 노를 너무 많이 저은 거에 문제가 아니에요. 그러면? 물 정도가 아니라 씨발 세일이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. 자, 오늘 포스터에 여기까지 합시다. 낭낭낭낭낭낭낭. 부산 가서 일하세요 이제. 저 당신도요. 뿅.